전문가 시선도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ISIC의 이수리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시장의 관심 섹터로 게임주를 꼽아주셨는데요. 사실 위메이드가 현재 두 자릿수의 급락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게임주가 조금 불안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게임 섹터를 주목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은 좋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반기까지 좀 본다면은 충분히 네,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또 현재 국내 주요 이런 게임 기업들의 그런 증권사 목표 주가도 30-40%대로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원인이 바로 이제 전 세계적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런 밸류에이션 할인 요소로 좀 작용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금리 상승은 아무래도 이런 기업의 미래 이익에 대해서 할인율을 높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에 좀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하지만 이는 게임업계뿐만이 아니라 이런 타 업종의 전반적인 어떤 기업들에게 해당되는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. 근데 말 그대로 이제 목표가 하향 조정일 뿐이지 상승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번 1분기에 게임 신작들이 굉장히 많이 연기가 되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실적 부진을 좀 이끌어냈는데요. 이런 부분들을 역으로 보면 연기된 이런 신작 라인업들이 2, 3분기부터는 출시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대부분의 게임 기업들이 2분기 실적 반등이 예상되고 있어서 현 주가는 좀 너무 과도한 하락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아무래도 전반적인 경기 상황도 좀 중요하겠지만은 결국 이 게임 산업 특성상 이런 개별 신작의 어떤 흥행성에 따라서 주가 방향이 좀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좀 계속해서 가져가볼 만하다라고 네,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기대감 가져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. 그런데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게임사들이 결국에는 안게 될 이자의 부담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. 신작 모멘텀이 좀 강력한 기업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? 일단 카카오 게임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동사 마찬가지도 이제 1분기 실적이 신작 부재로 인해서 시장 기대치를 좀 하위를 했습니다. 또 동사의 대표작인 오딘이 대만에 성공적으로 좀 출시가 되었지만 3월 말에 이제 런칭을 하게 되면서 실적 기여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 종목 역시도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또 대만에서는 지금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기 때문에 신규 매출이 일평균 이제 8억 수준 매출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. 또 오딘뿐만이 아니라 2분기 최대 기대작이 있습니다. 한때 일본 최고의 모바일 게임으로 손꼽히던 이 우마무스메가 국내 6월 20일에 이제 출시 예정인데요. 이 게임은 이미 일본에서 한 차례 흥행을 일으켰기 때문에 게임성은 이미 입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우마무스메는 이제 서브컬처 장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국내의 경우 일본에 비했을 때 이 서브컬처 문화, 즉 판타지라든지 만화를 이용한 장르가 굉장히 좀 부족해졌습니다. 그렇지만 수요는 꾸준히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에 따라 동사에서 선점을 한다면은 당분간은 좀 독점 수혜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. 또 이 외에도 보라코인을 중심으로 뭐 NFT 생태계도 구체화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후 이제 구체화 시에 기업 가치도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네, 판단입니다. 그래서 매수가는 58,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는 75,000원, 손절가는 50,0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수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